포비님의 사연입니다. 귀신 보는 훈련병 사부. 녀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제이야, 저 뻐끔이가 저주하는 건, 악다구니를 쓰는 건 너한테가 아니야. 저 녀석 우리 모두한테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고, 재수없게 네가 듣는 거였어. 그리고 나도 들었다. 나가라고 하더라. 자기 자리라고 하더라. 녀석은 흠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계속 욕을 하면서 저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제게 뭐라 조르고 막 저주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녀석이 힘든 걸 제가 다 이해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녀석은 2년 정도를 더 군대에서 버텨야 제대하는 훈련병입니다. 아니면 중증 정신병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어쩐지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야, 잘 들어. 넌 너희 어머니라는 비빌 언덕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은 평범하셔서 내가 힘들 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 네가 몇 배로 더 힘들었겠지만 최소한 넌 어머님께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는 그 신부님 이후에 계속 혼자였어.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어. 넌 임마 아니잖아. 엄마라는 가장 든든한 백이 네 가장 힘든 부분을 알고 있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임마. 더 무서운 것도 봤다고 했잖아. 네 얘기 믿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네가 보이는 거 아주 일부라도 내가 이해하잖아. 제가 믿고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까지 잠깐이지만 전 이 녀석이 원망스럽고 미웠었습니다. 녀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무서워하거나 겁에 질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같이 그 감정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전달된 사람들은 절 미워하면서 더러운 걸 보듯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신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감정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조심하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퍼진다고. 그래서 전 혼자였습니다. 낮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깬 W병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게 자랑이냐? 약한 게 자랑이냐고 이 새끼야. W병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 훈련병 새끼가 졸라 빠지고 개념도 없네. W병장은 조용히 제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잘 들어 이 새끼야. 나는 당연히 네가 뭐가 무섭고 뭐가 겁나는지 몰라. 사내 새끼가 비리비리하게 생겨서 다크서클 쾅해 보이는 게 안쓰럽고 포비 전마가 신경 써주길래 몸도 아픈 새끼가 오지랖이다 하고 월하게 그냥 냅뒀어. 그런데 포비 저 새끼 최소 3개월은 여기 입원해 있어야 하는 상태인데 말이지. 간호장교가 너 불쌍하다고 했다고 붙잡고 있더라.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 새끼야. 저 새끼 봐서라도 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이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W병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시끄러 이 새끼야. 넌 일단... 아우, 잠이나 자 새끼야. 라고 하더만 제이에게 훈련병 새끼, 넌 내일 보자. 라고 씩씩대며 나갔습니다. 잠시 뒤 부수수한 모습의 의무병이 들어왔고 당직 간호장교인 H중위도 들어왔습니다. 전 두 사람에게 제이가 아마 기존 훈련소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H중위는 땀투성이에 기운 빠진 듯한 제이를 보곤 이들은 잠들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신경안정제가 필요하다고 의무병에게 지시를 내렸고 의무병이 가져다 준 약을 먹고 잠에 빠졌습니다.
어느새 들어온 W병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생각을 하더만 이내 누워 잠을 청하는 듯 했습니다. 열흘 남짓 생활하며 W병장이 그렇게 열내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내일 제이를 데리고 정신과 다녀올 사람이 저리 화가 나서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잠시 한숨을 쉬었는데 W병장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저 새끼 저거 안 보낸다. 하는 꼬락선 일을 보니 정신과 들어가면 애들한테 맞아 뒤져 저 새끼. 라고 한마디 하더니 바로 코를 골더군요. 참 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제이가 퀭한 모습으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죄송합니다 라고 나지막히 말하곤 침상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야, 너 이따가 W병장님한테 가서 꼭 사과해. 나 저 양반 저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어제 일은 그걸로 끝내자. 라고 하며 내보냈습니다. 아침 세면과 식사 후 제이는 W병장에게 가서 사과를 했고 W병장은 언제나처럼 권태로우면서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제이를 대했습니다. 오전에 군의관에게 다녀온 사이 Y대위와 W병장이 단판을 잘 지었는지 제이는 우리 병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Y대위 이야기에 따르면 W병장이 능글능글하게 잘 이야기한 데다가 제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중증 정신 착란에서 신경쇠약 의심으로 판단을 조정하고 일단 W병장이 돌본다는 조건으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맘졸이던 Y대위의 얼굴이 펴진 것은 물론입니다. 뭐 뇌파 검사나 이것저것 신경외과 검사를 하나씩 받아보기로 한 옵션이 붙었지만 뭐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 W병장과 저, K와 J는 몰래 사온 짜라짜라짜짜짜짜 거시기 짜장라면을 가지고 도서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엔 군무원이 사용하는 냄비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야간대학 가진 사이에 짜장 냄새 나는 짜장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군생활 때 짜장면의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짜장라면 역시도 먹기 힘든 음식이죠. 특히나 입원 환자에게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W병장 후임이 훈련병을 데리고 외진했을 때 그 편에서 어렵게 구해 몰래 먹게 된 것이죠. 짜장 양념조차도 남기지 않고 맛나게 먹고 다들 기분 좋게 나른하게 난로 앞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K와 J를 보며 W병장이 말했습니다. K야, 이따가 애들 보고 내 자리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해라. 아, 오늘 밤부터 J는 나랑 포비 사이에 자는 걸로 하고 제이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더니 먼저 나가더군요. 제이는 밥차 추진을 위해 취사반으로 갔고 저와 케이는 정리 후에 병실로 갔습니다. 자리 재배치 후 W병장은 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아, 포비 너 코 고는 소리 장난 아니던데. 큰일 났다, 야. 너 오늘부터 나 잘 때까지 먼저 자지 마. 아우, 일부러 맞은편에 있었는데 제이 전마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려니까 재앙이다, 재앙. 마른 저리에도 제 부담 덜어주려고 자리 바꿔준 W병장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아니, 3시간쯤 잔 것 같았습니다. 또 눈이 떠졌습니다. 다행히 몸은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W병장이 인상을 쓰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제 쪽을, 정확히는 제이와 제 쪽을 쳐다보며 아무런 말 없이 인상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있었고 제이는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W병장님을 흔들었습니다. W병장님! W병장님! W병장은 그대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시 저를 멍하니 보더니 일어서서는 절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 불침번, 잠시 제이한테 좀 가봐라. 눈치 봐서 이상하면 우리한테 알리고. 하고는 화장실 맞은편 창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법이야, 나 봤다. W병장은 창문 밖에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꼬마 여자의 눈 까맣고 손 자그마한 그의 네가 말했던 그의 나 봤어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는데 갑자기 네 코 고는 소리가 막 거슬리게 들리더라. 짜증나서 깨울까 하다가 제이 전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말입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여자의 하나가 제이 침대에서 턱을 괴고 제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내 쪽으로 오더라. 그러더니 내 얼굴 쪽에 와서 얼굴을 대고 계속 날 쳐다보더라고. 막 웃으면서. 제가 얘기할 땐 헛거본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몰라 이 새끼야. 분명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솜털까지 곤두서더라니까. 날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소름 끼치더라고. 여자애가 W 병장님한테 왔는데도 제이는 계속 떨던 겁니까? 몰라. 뭐라 하는데 그거 신경 쓸 수도 없더라고. 내 쪽에 얼굴을 딱 들이대고 웃다가 네가 깨우니까 여자애가 가더라. 뿅 하고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까? 제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날 놀리는 것 마냥 혓바닥을 낼름내밀더니 문 쪽으로 가던데. 근데 인성은 왜 그렇게 쓰신 겁니까? 여자애 겁주시려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이 존마가 괘씸하더라고. 아, 지 때문에 여자애가 나한테 왔는데 정신 안 차리고 벌벌 떨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막 이유 없이 원망스럽고 막 패주고 싶게 믿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털털하던 W병장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뭔가 기분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제2의 훈련소 이야기, 그리고 친구가 없다는 제2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저희의 경험. 어쩐지 제이가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은 자야겠는데 표적이 저일지 W병장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챙긴다고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정말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자꾸 의도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고 저와 W병장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남은 잠을 어찌어찌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이가 나가고 저와 W병장은 한숨을 쉬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돌아오는 길 W병장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먼저 병실로 향했습니다. 저를 부축해줄 W병장이 먼저 가버린 덕에 K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K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 버리고 먼저 오십니까? 미안. 애들 외진 출발 전에 부탁할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 하고는 훈련소에서 오는 버스를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숨겨서 들어왔는데 뭔가 확인해보니 카세트 플레이어와 무언가를 복사한 듯한 테이프였습니다. 쓸 데가 어딘가 있지 않겠냐는 말을 하며 관물대에 넣고는 슬슬 나갔습니다. 제이는 아침 배식차 추진을 마치고 들어와 저희 자리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사흘째. 표정이 그래도 조금 밝아졌더군요. 애가 심심하겠다 싶어 K에게 도서관 데려가서 책이라도 같이 보고 오라고 애를 맡기곤 저는 군의관 면담 후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W병장이 구석에 짱박혀 조용히 아까 가져온 카세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뭐 들으십니까? 와서 들어볼래? 저는 이 양반 성격상 불교 경 같은 거 듣고 있지 않나 했는데 그랬는데 이젠 내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60만 장병들의 요정 핑클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처럼 W병장과 이어폰 한쪽씩을 나누어 들으며
잠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받은 그 감동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느낌입니다.